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지금 11시 45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제가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 변호사와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대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검사들이 저를 기소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범죄 행위를 밝혀야 되는데, 증거는 없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완전히 대변인으로 근거 없이 그들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재판 받으면서, 물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만은,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재판에서, 3위, 삼천삼동, 전주 완산 삼천삼동 비례대표 개표상황표에서 10표가 많이 나온,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0표가 많았던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거기에 나오는 그 공문서, 비례대표 개표상황표에 있는 그 공문서는 형사소송법에, 이게 지금 제가 형사소송법인데, 여기 보면은 315조, 제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라 해가지고, 이게 증거인데도 증거로 채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배심원들은 20대, 30대로 보이는 남녀로 구성된 8명의 이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했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제 추첨을 통해서 한 명은 이제 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었고요. 7명 전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허위 사실은 인정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선거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월 13일 있었던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제가 적은 것이 있는데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밤이 늦었지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최후 진술서 내용에 우리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최후 진술, 피고 소추행 날짜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피고인들의 발언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업무에 있어 국민주권으로서의 선거권 보호를 위한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행위로 인해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 상태에서 언론인의 본연의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 헌법질서 수호, 유지와 선거권자들의 선거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 행위이고, 4.15 총선 결과 선거 소송이 120여 건이 제기되었고, 재검표에서 인천 지역구 연수구을의 경우 관외 사전투표에서 부정 의혹 유령 투표지가 300매 더 발견되어 수사 중에 있고, 전주시 완산구 삼천삼동의 경우는 비례대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위조 의혹의 유령 투표지 10매가 발견되어 또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고인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와 별개로 첩재, 사전투표함 복원과 관련 연계 보관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사전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둘째, 개표 당시 전주 완산구 삼천삼동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투표용 지교부수를 10매 초과한 비례대표 부정 사전투표지가 10매 발견되어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셋째,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인인증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안에 난수가 아닌 사전투표자 인증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고의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에 무선 랜, 카드 장착용 패드에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한 무선 랜을 붙였다.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 투표지 분류 중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전투표자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빅데이터 생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이벤트 로그 등 감사 로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관련 전자기록과 거기에 더해 재검표 검증용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삭제하여 형법 제141조의 공전자기록 손상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감히 사견을 피력하면 본 사건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함 그리고 일방 통제를 추구하는 어둠의 권위주의 세력과 진실,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빛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역사에 귀감이 드는 현명하신 결정을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날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재판이 진행됐는데 자정을 넘어서 30분, 0시 30분에 이제 판결이 나오고 무죄 판결을 받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또 그 전주와 관련한 그 취재를 계속 했습니다. 곧 그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증거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그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우리가 법정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 보면 뭐 법정에서 이미 뭐 증거는 다 나왔는데 우리가 힘이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법정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밖에서 하시는 분들 밖에서 하고 법적 투쟁, 거국적인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런 법적 투쟁을 통해서 재판부나 이 검찰이나 선관위에서 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